안녕하십니까, 김목사님. 지난번에 그 한국의 피터 어돌프 선생님 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왜 한국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연주의 정원을 중심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됐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정원도 있죠, 과거에. 지금도 수많은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딱 항시 얘기지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정원은 생태적인 정원, 또 하나의 정원은 생태적이지 않은 정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태적이지 않은 정원은 예전부터 장식하는 정원, 사람들만을 위한 정원이었다. 근데 생태적인 정원은 드디어 인류가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정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세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주변이 초원이고 숲이고 자연 같은 정원을 원하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그때는 좀더더 명료하고 정확하고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그런 정원들을 좋아했겠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연주의 정원은 점점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정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회 정원의 모습이고요. 자, 2019년도에 만들었던, 요즘 작년도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할 수 있어요. 너무 야생적이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 심미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표를 자꾸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거에 반대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 자연풍경식 정원이라고 이제 19세기 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그런 정원 양식 있죠. 자연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원을 내집 앞에 또는 내 성에 이제 만들어 놓는 일. 근데 그때는 이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그런 원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한 기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숲과 초원의 원리를 이용한다. 단순히 경관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한라산의 아름다운 초원의 경관을 도시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건 자연 풍경 정원이죠. 그 원리, 어떤 원리로 아름다우면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그 속에서 같이 공생하는 정원을 만들 거냐 하는 그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 여기서 농약이나 거름을 주지 않고 충분히 자연 그 스스로가 이제 관리가 되는, 그래서 정원이 아름답고 예술성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서도 공생하는 정원이다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멀리 왔어요. 초원은 아무도 관리 안 하죠. 그죠? 야생화가 피고지죠. 소 정도가 관리할 거예요. 그죠? 1년에 한번 불을 넣거나, 이거 최소한의 관리거든요. 그 생명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내요.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초원이에요. 숲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충분히 농약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로도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자연주의 정원의 태동,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생태 정원이 자연주의 정원의 이제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 정원과 자연주의 정원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원에서 서식처 기반, 그러니까 정원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정원에 심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식처 기반 정원, 서식처의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정원 식물이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서식처 기반 정원을 만드는 일, 그래서 새나 벌이 잠깐 들리는 정원, 모이게 하는 정원이 생태 정원입니다. 자연주의 정원은 뭐냐? 정원이 그들이 집이 돼야 돼. 그들이 서식처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인공으로 넘쳐나는 도시에 그 부분에 녹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공생하는 정원이 돼야 되겠죠. 장식은 이제는 사치다.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녹지가 법으로 나무를 몇 개 심어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장식하는데 뭐 이거 중요해요? 뭐 나무 숫자가 중요하고 뭐 어떻게 만들어라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본질에는 생태정원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로빈슨의 와일드 가든이 시작이라고 봤고요. 사실은 정원의 이 얘기는 앞서가요. 이 와일드 가든이면 사실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진짜 와일드 가든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과 그거는 약간 이상적으로 항시 이제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자연주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식물 사회학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서 나왔고, 그 식물 사회학을 통해서 식물들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종들이 모여서 군락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태제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저는 이 공원에 나중에 이제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1930년대 생태정원에 진짜 교과서 같은 그런 정원들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 좋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리차드 한센, 그 외에도 많은 뭐 잘 알려진 베스사토라든지 서식처 기반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던 분들의 얘기들이죠. 거의 사실은 19세기,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도 이 생태정원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시도를 했던 분들이죠. 이때 당시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원의 식물은 그냥 지구의 식물이 됐어요. 정원의 식물을 몇 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면 모든 정원의 식물은 지구의 식물입니다. 암석정원도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암석정원은 고산식물을 저지대에 심는 기술이에요. 백두산의 식물, 한라산의 정상의 식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식물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식물들을 유럽 사람들이 고산지에다 채집해다가 밑에 심으면 딱 너무 더워서 다 죽거든요. 그래서 거의 1800년도부터 130년간 어떻게 하면 고산식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130년 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우리는 하면 돼. 너무 용감해. 공부할 생각을 잘 안 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원들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서는 고산식물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자꾸 캐다가 심으니까 죽거든요. 그때는 뭐 어디서 채집해오는 거를 금하지도 않을 시기였으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보기 좋은 식물들을 갖다가 저지대에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암석정원은 1930년대 돼서 프랑스 사람인 헨리 커르보랭에 의해서 완벽하게 저지대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한국에 암석, 제대로 암석 조건이 잘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태세, 파크.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지금 보이는 게 그 식충식물입니다. 고산 습지거든요. 고산 습지인데 저지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얘기한 대암산 용록이 고산 습지거든요. 밑에를 파보면 다 이탄층이에요. 물이끼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토탈로 형성되어 있는 층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바로 식충식물과 해오락이 난초와 우리가 정원에서 많이 쓰는 식물도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거를 2019년대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너무 다양한 식물들이 그대로 10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공원이죠. 그죠? 우리는 식물원에조차도 이런 것을 지금 잘 만드는 기술과 경험이 잘 없어요. 고산 습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면과 그 다음 종류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윈누이스 가든을 이제 가봤는데, 상당히 현대적이고, 모더니즘 성향이 강하고, 또 특히 이제 숲꽃류와 그라스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 정원은 피터 아우돌프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좋은 정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서식처 기반 정원, 그러니까 생태정원의 기반들을 만들면서 정원의 여러 가지 기술들과 경험들이 쌓이게 된 후에 자연주의 정원이 이제 본격적인 자연주의 정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내추럴리스트 가든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피터 아우돌프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냥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피터 아우돌프 선생님도 예전 것부터 보면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점점점 자연주의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요. 식재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1980년대 그 더치웨이브라고 해서 새로운 그 네덜란드풍의 그런 그라스와 숲근류 정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이제 발족이 돼서 이제 운동을 했죠. 그 카시안 스미트라고 요번에 같이 왔었죠. 순천에. 그죠? 예, 그분도 이제 그 식물 사회학의 기본은 뭐냐면 생태 복원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비오톱 정원에 대한 시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복원 쪽에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이고 좀 더 이 예전에 고전적인 정원의 아름다움과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했던 그런 카시안 스미트.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럽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자연주의 식재 디자인에 참여도 하고 직접 만들고 있죠. 세필드 대학의 팀들은 매듭을 가지고 시딩을 가지고 종자를 직접 뿌려서 그 초원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자립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좀 더 약간 제가 보기에는 1번보단 2번이 약간 좀 더 복원 쪽이나 아니면 큰 경과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세 번째가 이제 질클레마왕이에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원의 철학가예요. 진짜 자연의 생명을 폐허 같은 그런 도시 속에서도 다양한 생명들을 발견하고 좋은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다양한 방향으로 사실은
세계에서는 이런 자연주의 정원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머셋 갤러리에 직접 가봤는데요. 제가 겨울철에 가봤어요. 겨울철에 갔더니 겨울 정원의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백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여기 와보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 마른 풀은 겨울철에 굉장히 좋거든요. 보기가 좋은데 마른 풀을 빨리 자르면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르는 시기가 거기에는 애벌레와 많은 생물들이 월동하는 장소거든요. 생명과 공생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저분하고 다 잘라버리면 그것은 온데가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 시들은 거와 생생함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게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에서 놀랬던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놀란 거는 정원이 아니었어요. 빛나는 사람들의 눈동자. 거기에 온 많은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피부가 다르고 남녀노소 다 다른데 다 빛나요. 뉴욕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너무 아름답게 된 이 자연주의 정원으로 그냥 다 무장해제 시켰던 또 하나 이 정원은 자기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뉴욕 시내가 뉴욕의 콘크리트가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가보면 폭이 얼마 안 돼요. 그것을 대공원에서 만들게 되면 그렇게 좁은 공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시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가 아름답게 하는 정원의 그런 디자인은 자연주의 정원에서 오는 거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가 당선되기 바로 전에 그런 그 그래 점점 해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수록 종 다양성이 뉴욕의 그 정원에 종 다양성이 이렇게 다양해질 거다. 관리는 어떻게 더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걸 이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죠. 넘어가겠습니다. 질클레망 작가님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 자료는 잘 찾기도 어렵고 또 불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잘 이렇게 접하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서 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물어보고 싶은데 책은 또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도 여러 가지 책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와 있는 출판되어 있는데 어려운데 기본적인 정보로는 진짜 그 야생의 생명들의 다양성들을 조경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하는 숙제와 진짜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서 공감을 가게 만드는 그런 정원을 이끄는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자연주의 정원은 진짜 중요한 절대절명의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자연주의 정원의 그 숙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누구 하나 연구하는 대상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숙군류와 그라스에 관한 피터 아우돌프를 대변하는 그런 정원들 또 독일의 그런 식물 사역을 한 그런 정원들 더하기 숙정원을 하고 싶어요. 자연주의 숙정원은 또 있을 거다. 사실은 제가 숙정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식재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식재 강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을 얼마만큼 우정하게 만들어서 정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좀 더 빠르게 안정화된 디자인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정부가 어떤 점이 진짜 그 세부적으로 좀 다른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야생의 집이다. 공생을 실천한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에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모든 생명은 생명들이 모여서 더 많은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원시림으로 가는 식생의 천이에요. 식생이 풀밭에서 숲으로 갈 때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죠. 사람만 거기서 나와 있어요.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죠. 지렁이도 달팽이도 새도 아름다운 숲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해졌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인류의 문명 때문에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 정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자연주의 정원은 자연을 배우는 정원이다. 자연과 소통하는 장면이다. 특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 특히 도시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꽃과 나무, 좋은 정원의 소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장소가 원하는 소재가 들어가면 돼요. 항시 좋고 항시 나쁘고 이런 소재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억새가 필요한 곳에 소나무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당연히. 그죠? 소나무가 필요할 때 소나무를 심는 거죠. 그건 누가 판단하느냐? 사실은 자연이 판단해 왔거든요. 그것이 자연이죠. 그런데 정원에서 그걸 표현하려면 자연의 원리나 자연의 디자인, 자연이 디자인하는 걸 정확히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는 디자인에 관한.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대비. 이 정원 디자인을 할 때는, 특히 자연주의 정원 디자인을 할 때는, 내 풀이, 내가 심는 내 나무가 아름답고 훌륭해지는 것보다, 뒤에, 아까 뉴욕 하이아인처럼,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길이 아름다워지고 공간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 빛나는 그죠? 좋고 큰 식물들을 많이 심게 되면요 그것만 보여요. 공간이 안 보이죠. 제일 여기를 순식간에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요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 공사장도 도시도 숲도 한순간에 신비한 공간으로 바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작은 보잘것없는 점의 중첩이죠. 그것은 풀로도 되고 버드나무로도 되고요. 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작은 점들이 중요해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이 명료함과 모호함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의 명료함을 어떻게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만들 것인가. 도시가 언제 특히 갑자기 좋아지냐면요. 눈 올 때 말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밤이 되면. 그죠? 면의 형체들이 흐릿해지죠. 어두워져서. 점들, 작은 보잘것없는 점들이 불빛이죠. 그러면 야경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요. 그 일이 자연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이 정원이 하면 돼요. 거기 크고 멋진 나무를 막 갖다 놓을수록 도시는 명료함 속에 명료함이 차서 불편해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을 신비롭게 그래서 진정한 공간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작은 정원이 없다. 하늘이 열려 있으니 끝은 안드로메다다. 하늘의 깊이를 알 수 있으려면 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수많은 점들이 빛에 반짝이잖아요.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정원을 만들 때 매일 눈 오는 경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축복이죠. 화동이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뿌리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데 또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운동장에 그 연병진 같은 운동장에 전날 선생님들이 망국기를 달아요. 그죠? 작고 부드러운 점이거든요.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나무로 하고 그것이 꽃으로 되고 그것이 풀로 되면 돼요. 그것이 원래 지구였죠. 그래서 너무 강하고 세고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면 여기 제가 전학을 왔는데 다 공부 잘하고 뭐 축구 잘하고 뭐 내가 여기 앉아있고 싶겠어요. 그죠? 좀 만만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구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정원, 공원 정원들이 가면 다 식상하게 보이고 다 똑같이 보이고 마음을 이렇게 두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좋은 것들만으로 가득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이 피터 아우돌프의 소머셋 디자인인데 정원의 디자인인데 여기서 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마 줌새풀일 거예요. 줌새풀이 진짜 안개꾼 것 같죠. 그죠? 수많은 작은 점들, 저게 작을수록 좋거든요. 작은 점들이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공간은 몽환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면, 이 전체 이 면 아주 크고 장엄하고 이 사람이 만든 이 면은 특별해지죠. 우리는 저것에서 어떤 식물들을 더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태학적으로 푸는 거죠. 단순히 이 식물이 심었다고 잡초가 발생이 덜 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죠. 그래서 모든 초원에는 다양한 것 같지만 우점종이 있어. 2대, 6대, 4가 되죠. 6이 우점하는 종의 퍼센트예요. 그죠? 4는 좀 더 크고 화려한 것. 2는 이기는 더 작고 부드러운 것. 그래서 그것들이 섞여서 다양성을 만들어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우점하는 그 종. 구조체를 이루는 그 식물들이 초원에서 그라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잡초 발생이 잘 안 돼요. 다양한 생명들이 들어와도 종 다양성 때문에 병에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명료함과 모호함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피터 아우돌프의 그 뉴욕 하이라인에서 밤 모습이에요. 정원이 어두워요. 불편할 정도로요. 어두워요. 어? 이런 것을 봤나? 내 같으면 더 내가 만들면 정원을 더 환하게 할 텐데 저는 정원을 환하게 하면 저 눈부시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뉴욕시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조도를 낮춰야 되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대비예요. 폐허 정원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 폐허 정원이든 뭐든 간에 시설물이나 오브제에 너무 관심이 있고 훌륭한 것이 되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허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냥 폐허처럼 보이세요? 그냥 정원이죠. 그죠?
이것이 더 보기 싫고 더 강화할수록 이 양쪽의 것들이 더 흔들리고 더 가볍고 더 보잘것없으면 완전 좋은 경험이에요. 이건 기장이라고 파니쿰 속의 식물인데 이것도 열매가 가을 내내 달리고 겨울까지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시들었지만 너무 너무 아까워서 피지를 못해요. 경관적으로 언제 필까 하다고 놓치기도 해요. 이슬이 맺혀도 넣고 그런 빛이 들어와도 좋고 다 좋지. 정원, 자연주의 정원의 특성은 뭘까? 첫 번째가 식물 사회를 기초로 한 자립공동체 정원, 자립공동체. 초원 같이 되려면 초원은 아무도 특별하게 가서 매일매일 관리를 안 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원은 그 중심은 아까 우정종의 관계, 우정종에서 그 그라스의 관계. 이것들이 이전 군락 내에, 전 면적 내에 얼마만큼 포지션이 있고, 어떤 간격으로 놓여져, 심어져 있고, 이런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립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기정원이 돼야 되고, 지구정원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생태 혁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미래정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원을 관리를 안 하면요. 숲도 가만히 있으면 천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데, 제초와 제초. 제초도 가끔, 우리는 이제 제가 4년 동안 방치한 정원이 있어요. 그라스만 심고,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하고 싶어요. 그 실험 정원은. 민들레, 망초까지도 괜찮아요. 그라스가 정착이 되면요. 그것들이 큰 군락으로서 번성하지 못해요. 그럼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꽃이 될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이끼정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 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지만 기본으로는 농약을 놔둔다. 그 다음에 예초, 자르는 거와 최소한의 제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과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들랜드 같은 그러니까 숲정원과 자연주의 숲정원과 또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습지정원이 중요하다. 이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있잖아요. 도시의 모든 배수체계는요, 단순간에 빨리 물을 빼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흐르면 홍수가 나잖아요. 급경사를 해서 빼면 여기서 물이 흐르면요,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옆으로 번지지 못하죠. 물이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고여 있어야 아스팔트 속에도 미생물이 자라거든요. 미생물이 다양성이 없으면요, 좋은 숲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에 물을 더 오래 놔두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요즘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좀더뭐 조사도 좀 하고. 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이제 발전 좀 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짧지 않군요. 제가 50분까지입니다. 4시 50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습정원의 식물사회 접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태적인 데이터들이 수많은 다양성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곳곳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디자인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근본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남산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저기는 뭐 습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게 다 다양하잖아요. 거기만 다양하죠. 그래서 그것을 총괄로 보면서 한국의 소나무 숲은, 한국의 습지림은 이것을 통합해서
취급해서 알게 됐을 때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근간, 그 기본의 질서를 딱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그 디자인을 기초로 해서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원래 식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지구에 어떤 숲이 있는가를 어떻게 조사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소나무 숲과 뭐 밤나무 숲과 청나무 숲과 뭐 갈대 숲 다 섞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약간의 계급을 줘서 그것들의 나오는 종류의 특성에 따라 그냥 이렇게 군락을 표시하면 돼요. 소나무 군락에만 나오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 식물이 있는 데는 그 환경을 가져요.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걸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이제 국내 습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 저는 이제 정원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에는 훌륭한 나무들이 커요. 큰 교목으로 컸죠. 오래된 공원도 나무들이 커졌어요. 밑에 가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숲이죠. 나무는 커졌는데 나무는 기념물처럼 커져서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것이 문제예요. 안 되면 곧 찌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물을 갖다 심는다고 자랄 수가 없어요. 늦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저 한 20년 전에 봤는데 저 틈을 다 이렇게 긁어내서 부엽토로 다 바꿔서 이렇게 이게 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못하죠. 흙을 부엽토를 넣게 되면 저 나무는 숨을 못 쉬고요. 저걸 흙을 빼내기려면 뿌리가 다 다쳐서 나무가 다치게 되죠. 우리의 많은 공원들이 죽어있는 숲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원들은 나무 안 보여. 이런 정원들은 미국의 정원, 숲정원인데 되면 될수록 내가 의도하든 심든 안 심든 간에 생태적인, 보기만 해도 생태적인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원 같지 않아요? 자연과 같지. 잔디를 심고 철쭉을 심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저런 죽어있는 숲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물려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지금 나무가 빨리 크지 않을 때 잘라든지 옮겨야 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 나무 커지면 누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자르는 거를. 힘든 일이죠. 근데 이런 도시를 녹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미세먼지 숲 뭐 여러 가지 숲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도시 숲도 생기고 뭐 공원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후예들한테 우리 물려주라고요? 아무도 찬성할 사람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 130년 동안 암석 식물을 연구했듯이 우리는 그 기본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한 발짝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녹지를 다룬다면요. 큰일 납니다. 저 우회는 저걸 갖다 놓으면 인증이 된대요, 뭔가를. 무더기가. 점수가 있어요,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난 도저히 공감이 안 가요. 그죠? 지나가는 지렁이가 웃어요. 최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기능을 따지고 숲을 만들면 안 돼요. 아름다움만 따지고도 숲을 만들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적 균형,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낙엽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정원에 낙엽수를 심으라면 첫 번째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두 번째 겨울에는 볼 것이 없다. 세 번째 뭐 등등 막 이게 핑계가 너무 많아.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겨울에 낙엽수는 그죠? 저 인공과 저 낙엽수의 잔선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원래 우리는 저런 걸 좋아했던 민족이잖아요. 그죠? 선과 여백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뉴욕의 그 도시 숲의 모습, 숲정원의 모습. 굉장히 이거는 이제 숲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모던한 그런 느낌의 조경인데,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도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 주는 그런 엣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선과 맞는 선이 필요해요. 빌딩과 빌딩 사이는요, 휘어진 선하고는 선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강한 것 사이에는 부드러운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강한 것이 들어가면 그 선이 맞아져야 돼요. 그 선이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선도 그래서 이 선이 나온 거고, 이 빌딩이 저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에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누어질 때는 막 꼬불타듬하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관념적으로는 저것이 이렇게 쪼개질 것 같죠. 그죠? 그 쪼개지는 선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이 전봇대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전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 속에 다른 형태가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최소한의 형태의 모습을 알아내야 돼요. 구부러진 소나무가 맞는 디자인이 있죠. 기와지, 초가지. 너무 잘 맞죠. 근데 그래서 그걸 똑같이 일로 가지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너무 약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야생은 항시 좋은 숲으로 만들고 항시 공생의 다양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공생하면서. 그거를 우리 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뭐냐면 집단 지성이에요. 개구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싫어 하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숲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본능적으로 붙여요. 본능적인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 지성 속에 있었는데, 우리 논이 사람만을 위한다. 그래서 그 형이 멀어졌다는 얘기죠. 이 식물은요, 덩굴 식물이에요. 이름을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니, 이 식은 큰 숲에 가면 결국엔 죽죠. 식은, 우리가 생각하면 측덩굴은 당연히 숲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죠. 측덩굴은 숲을 거꾸로 숲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식물이에요. 책덩굴이. 자,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땅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파주고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물이 들어가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죠. 위에 착회되면요, 책덩굴을 걷어보셨어요? 걷으면요, 진짜 그 숲의 주인공이 되는 음지성 식물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미관적으로는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또는 당장 그 양식성 식물들을 죽여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도 나쁜 게 없다. 그 직감물조차도 그 숲을 만들어 대단히 귀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식물은, 얘기가, 이 식물은 큰 나무 밑에 자란데 원래 덩굴성 식물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얌전해졌어요. 앞으로 내가 진화의 예언을 했어요. 저 식물은 언젠가는 덩굴이 완전히 없어지고 작은 관목으로 변할 거다.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아시는 분 저한테. 나도 운조롱 아닌가요? 나도. 아, 나도 운조롱. 아, 이름이 나도 운조롱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약간씩 다를 뿐이다. 라는 얘기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부른다. 정원은 또 다른 생원을 생명을 부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식물 사회에서 여러 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우점종, 표준종, 식별종, 수건종.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한국의 숲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의 경장들을 정원 디자인에 이용한다면 비로소 자연주의 숲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숲이 있죠. 뭐 참나무 숲도 있고 뭐 분비나무 숲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낙엽팔엽 수임이 자연주의 숲 정원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변화감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의 계절에 관한 또는 힘의 변화에 따라서 저기 변화한다는 건요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싱가포르의 가든 스마일 베이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아요. 열대인데 시원해.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온실을 지었는데 뜨겁잖아요 원래는. 근데 열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함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식물이 너무 좋은 식물들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한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대학 싱가포르 식물원이라고 그 식물원은 수많은 난과 식물들을 서식처별로 전시하고 보여주는 곳이더라. 예, 그 사람들이 백해에 왔어요. 그래서 체리를 찾아. 그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는 이렇게 변하고 새순이 나오는 건 너무 참 환상적인 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좋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다. 북방구에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과연 그 굴락내 최소한의 면적은 100에서 400m의 제곱 정도가 되면 그 굴락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그거에 과연 몇 종류 정도가 들어가야 다양성 있는 종이냐를 우리나라의 낙엽팔엽 수림대를 조사하다 보면 나와요. 우리 정원에서도 최소한 저 정도의 기본은 갖추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피도와 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목충, 악의목충이 쭉 나왔는데, 거기에 평균적인 또는 일반적인 그런, 계층 구조상의 밀도와 또는 군도와 피도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토양은 당연한 거고요. 토양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고 숲이 되려면 100년 내지 200년 동안 나무에 유기물들, 조상의 유기물들이 쌓여서 흙이 바뀌어야 당연히 음지성, 숲속의 야생화가 자라는 거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하이라인 밖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건조한 곳에 처음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단히 드라이한 가든을 하겠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죠?
물도 잘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숲속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숲적으로 만든다고 맹문동이나 소추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진짜 금작보살, 여기 나온, 그, 진짜 숲속에 나오는 그런 원시림 속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봤을 때는 그걸 처음 보는 사람도 딱 공감해요. 어, 진짜 깊은 숲의 생명이다라고 공감해요. 그것이 우리 DNA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음악을 할 때 하나가 딱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성형할 때 눈썹 하나 딱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보는 것도 똑같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진짜 숲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숲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정원이 한국에 있다면 다 빛나겠죠. 눈동자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거는 습지 정원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나무 하나가 다 심은 나무예요. 원래는 여기 폐론이 돼서 저쪽에 보면 이 모습이죠. 저쪽에 뭐 잡초만 가득한 그런 이제 정원이었는데, 밭이었는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모습. 자, 잘 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게 이때부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꽃들을 블록으로 식재할까? A꽃, B꽃, C꽃, D꽃 이렇게 심을까? 자연에선 섞여져 있는데, 그죠? 그것의 출발이 매트릭스 식재거든요. 그죠? 어떻게 섞여지면서, 그러면 잘못하면 잡초밭이 되죠. 그래서 우점하는 종이 중요. 우점하는 종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아이리스가 되는 거죠. 아이리스. 이 아이리스가 전체적인 그런 우점종이면서 통일성을 가져주죠. 그래서 2대 6대 2라고 했잖아요. 6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저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그때 지금도 이런 식재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식물을 만들면서 자연의 숲처럼 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저걸 일을 어떻게 제가 이제 썼냐면, 캐드에다가, 그때 캐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면에다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군락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그 군락의 우점종은 뭐, 그럼 몇 프로, 메타의 제곱 딱 몇 개, 그러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위 계급에 있는 것들 쭉 몇 종 정도. 수비에서는 100종. 그죠? 초원에서는 20종 정도를 써서 계급을 내요. 그러면 어떤 우점종이 많으면 그 군락이죠. 여기 아이리스 군락이네. 여기는 뭐 사초 군락이네. 이렇게 따로 보이게 되죠. 그걸 명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도면에다가 아이리스 군락, 기장 군락, 이 군락으로 이제 만들어서 수량화가 돼야지 이제 이것이 어쨌든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락이 이 군락 내에 이 아이리스가 주로 있는 군락 A, B, C 이 지점을 평면에 놓고 그 군락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 나머지는 또 이게 다른 식물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식으로 뭡니까 이런 자연의 습지 이런 형태들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유럽에서 쓰는 매트릭스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가 원래 식물사학을 공부했거든요. 식물사학을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과 뭐 들판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토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혼자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거기는 네덜란드에 누구 여기
유명하신 진짜 그 석학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촌사람인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습정원과 자연주의 습지정원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오토피아 이때 2004년인데 띠의 그 선이 아주 아름답고 저 띠는 제주도에서 만드는 아주 유일한 자연식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띠밭은요 아무도 잘 못 만들어요. 띠를 뿌려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 사람들은 그냥 초원에서 만들어요. 그거 다 초가집을 이어야 되니까. 그럼 띠가 많게끔 생태적인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1년에 두 번 베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베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띠만 많아진 걸 알게 됐고, 그것이 띠밭이 된 거예요. 성산포에 가면 섞어져 있는 거 골라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집을 이을 때, 띠를 누가 골라줘요, 이거를. 전부 비면 띠가 돼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래서 띠를 건축자재로 쓰는 데가 하와이, 제주도, 몇 군데가 안 돼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주도예요. 띠가 질기거든요. 한번 올리면 태풍 맞잖아요. 오래 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띠의 그 군락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억새들이에요. 억새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는 또 야생화가 섞여져 있죠. 그래서 억새와 띠 군락을 이제 해본 거죠. 습지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거는 이제 방수가 돼 있는 거고요. 시트 방수가 돼 있는 거고 이후에 흙을 넣고 진짜 자연의 풍경처럼 또는 자연의 생태처럼 만들어졌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알파인 식물을 위한, 고산 식물을 위한 이제 암석조각을 만들어졌던 거고. 백해의 모습입니다. 백해 가을에,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50분까지. 한 시간 걸렸네요. 페어저 원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일부러 안 잘라요, 이게. 저 시들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야 저기에 튤립이 피거나 다른, 그냥 여기 녹색만 나와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녹색만 나와도. 그죠? 가을 모습. 아까 거기에 가을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보실까요? 거꾸로. 이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고요. 이것이 목련이거든요. 가운데 것이. 목련이죠. 이렇게 이 변화에 따라 완벽하게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식물 하나도 심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끼리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억새 선을 하나를 이쪽 방향으로 뽑을 건가 이거 안 해줄 거잖아.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초원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연주의 정원은 인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꾸로 더 아름다워져요. 더 좋아요. 더 자연스러움을 더 줄 수 있죠. 왜? 대부분의 자연 거는 명료함보다는 모호함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뭐, 이제 특별한 뭐, 사각 박스 같은 거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름철에 이제 그 건물 속에서 보는 습정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기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식물원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오면 전부 밟아요. 꽃이 안 피면 밟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펜지를 이렇게 틈이 나면 안 되니까 저 빽빽히 심어야 돼요. 넓게 심었다는 게 이 틈을 이게 어떻게 들어가 뭔가 핑계를 줘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좀 겸손해지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도 알고. 그래서 엎드려서 보는 높이의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할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기 가면 이렇게 앉으면 엎드리지 자세 높이로 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건물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 아침에 맺힌 이슬, 바람에 흔들린 고사이,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만든 정원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푸른 별에 살고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지구에 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게 만드는 정원.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은 자연을 보는 창이다. 이게 진짜 창.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주나무가 순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없어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죠? 꽃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진다. 솔비나무라고 나와요. 정원에 잘 안 쓰는데 제가 많이 쓰는 나무예요. 저 나무는 잎이 늦게 나와서 좋다. 이른 봄에 버드나무 지금 나오죠. 이른 봄에 나오는 나무들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것이 한 다른 꽃들이 막 피고 뭐 됐는데 잎이 다 나왔는데 저거는 그대로 있어. 겨울이에요. 그러면 저런 그림자가 생겨. 그죠? 우리가 높은 산을 갈 때 고사목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다 면의 형, 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사이에 선이 강조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선이 훨씬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런 정원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SNS에 올리면 유럽 사람들은 반응하거든요. 한국 같다. 그래서 내가 자연주의 정원은 공간을 어차피 열린 공간에 생각하고 그것들이 내 거와의 관계 말고 사실은 옆에 정원, 도시숲이 그거거든요. 옆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어떤 공원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통합해서 생태적으로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도시숲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 정원도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자연주의 정원이야말로 진짜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을 읽게 돼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 잘 모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그렇게 생긴 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백회도 마찬가지 돌담이죠. 그냥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쟁기로 나온 담들을 이렇게 무성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정원을 만들면 되겠다. 엉성하지만 세련되게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투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원들은 똑같은 이끼 정원이라도 다른 일본이나 다른 데서 만드는 정원하고 확실히 다 다르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습지, 레인가든, 빗물 정원에 관한 겨울 모습이고요. 겨울에 이렇게 바뀌죠. 이건 잠깐 보여도 아모레 성수, 피크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숲정원을 만들었던 사례들이고요. 저 빛나는 불빛이 최고가 돼. 그죠? 모노아 정원이라고. 근데 그 자연주의 정원 또는 자연의 원리를 가져간 정원들이 절대 단순히 무성하거나 막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막 이게 덤불 같은 이런 정원들이 아니 그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세련된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했던 그런 정원들이고 도심에 했던 그 제주시 공무원들하고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자. 차가 아름다운 정원을 해보자. 지나가는 버스가 아름다운 정원을 해보자. 그죠? 차가 아름다워졌죠. 그죠? 만들었던 그런 것들.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이거 사례라서요. 조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